구독과 좋아요, 강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털보 페이스, 예, 2화예요. 예, 1화가 녹화 날짜로 확인한 바로는 별로 썩 좋지는 않았어. 예, 3화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번 편에서 좀 달려있다 여러 개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EDC의 털보 페이스는 사마가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요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뭐 약간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나랑 수염이 좀 비슷하게 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자, 일단 이 선수는 운동선수고요. 첫 번째 힌트는 운동선수입니다. 예. 이게 알고 보면 얼굴이 보여요.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조금 모를 수 있는데, 알고서 보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힌트는 운동선수입니다. 예. 자, 제목에도 이건 나간 거고요. 예. 자, 이분의 팬이거나 이분을 좀 자주 봐왔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요거면 뭐 거의 맞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야. 응? 자, 야구 선수. 이미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근데 기침하는 거 조심해야 돼. 지금 내가 순간에 조금 사례가 들려가지고 참아보려고 하다가, 이거 참다가는 오늘 방송 망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탁 시원하게, 한번 해준 거야. 아무튼 간에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털프 페이스예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지, 과연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한데, 자, 번외로다가 제가 한 명이 더 준비돼 있는데 너무 티가 나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제 번외로다가 이분의 정답을 공개하고 나서 번외로다가 조금 공개할지 안 할지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누군지 그래도 모르시겠다. 예, 타자입니다. 예, 투수 아니고 투수 아니고 타자야. 그럼 이제 맞춰야지 몇명 없어. 맞춰야지 이제. 이제 뭐 대강 누군지 알 거야. 모를 리는 없어 내가 볼 때. 이게 뭐 이제 눈치 깐거 같은데. 자, 마지막 요거는 뭐고 이제 정답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준 힌트로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타자. 답 나왔어?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털보 페이스. 예. 자, 털보 페이스. 오늘의 주인공.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승엽 선수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아셨을 거고, 예, 눈치 깠을 것 같아요. 예. 이승엽 선수인 걸딱 알고서 보면은 눈에 딱 보이는데, 모르고 보면 조금 티가 안 나요. 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운동선수라고 했을 때딱 떠올랐으면 정말 이승엽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야구선수라고 했을 때 눈치챘으면은, 그래도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 그러고 이제 뭐, 타자라고 했을 때 모르면은 야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원래는 우리 그, 오늘 편이 이승엽 선수 편이 아니었어요. 예.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것도 제가, 변명을 하자면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예, 누군지 아실 건데, 일단 정답을 바로 발표할게요. 예, 이분을 원래 하려고 하다가, 예. 자, 우리 이대호 선수예요, 이대호 선수. 예. 이대호 선수인데 뭐야? 크로마키가 됐어 갑자기. 크로마키가 됐지 왜? 아니 근데 크로마키 없음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크로마키가 됐어? 이상합니다. 사진이 갑자기 크로마키가 됐어. 어떻게 된 거지?
사진 자체가 크로마키용으로 나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 사진인데 여기다가 이제 수염하고 머리 가발을 입힌 겁니다. 예, 어플을 통해서.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염을 개떡같이 이렇게 했냐? 제가 딱 처음에 원래는 다른 수염이었어요. 다른 수염인데 코가 워낙 이제 특이하시다 보니까 코를 조금 가려보자 뭐 이런 의도로다가 이렇게 좀 콧수염을 지나치게 조금 두껍게 했는데 눈을 속일 수가 없네요. 뭐 입도 속일 수가 있고 여기 뭐 턱, 목다 속일 수가 있는데. 눈이 워낙 이대호예요. 예. 근데 이거 모르신 분이 있다면은, 예? 모르신 분이 있었다면은 미안해. 나중에 이대호 씨 털브 페이스 편을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르신 분이 있었다면, 근데 나는 딱 봤을 때, 눈이 너무 이대호야. 코를 가려봤는데. 코가 너무 이대호래 가지고 코를 가려봤는데 눈이 또 이대호고 눈을 나가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예 우리 그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를 예 이승엽 선수도 워낙 이제 포인트가 이거 왜 이래 포인트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가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가려지진 않았습니다. 예 수염을 하고 이제 머리카락을 워낙 튀게 약간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약간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자, 많은 분들이 과연 맞추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재미있으셨다면은 예, 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다음에는 과연 어떤 과연 사마는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고 공유 많이 해줘야 돼. 구독, 좋아요도 중요한데 공유해서 이거 조회수 많이 올려야 돼. 그래야지 뭐 사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야, 너도 털보 될수 있어.